아, 저희가 원래 조국 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 같은 게 나르시시즘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는 게 저희 지금 사진 자료 하나 나오고 있을 텐데요. 조국 혁신당의 강령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? 놀랍게도 대학 입시 기회 균등이 들어가 있다고 네, 합니다. 교수님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또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? 네. 어떻게 이거 좀 보셨습니까?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? 그러니까 이건 한번 뭐 국민하고 한번 해보자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조국은 그냥 얼굴에 그냥 철판 깔기로 하고 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뭐 어쩔 거냐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 기저에는 자기 자식들이 저지른 입시 비리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야. 역으로 이걸 주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아직도 그러면 네.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뭐 그렇죠. 그리고 뜻이겠네요. 조국이 이런 말 네. 했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 한 말이 뭐냐면 대법원 판결까지 뭐 무죄니까 기다려야 무죄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그냥 네. 그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